이것을 많이 취하고 집착한 바이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상대와 싸우기도 하고 다투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취함이 없으면 마음의 경계에 매어도 취함이 그 양변을 취함이 없다면은 마음이 어디에 가도 머무르지 아니하고 또한 취하지 아니하고 헤아리지 아니하며 나의 괴로움이 나타나더라도 또한 생하고 또한 나의 괴로움이 멸하더라도 멸하고 이러한 것들이 의심되지 아니하고 또한 미혹되지 어둡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바로 뭐냐 정계이란 거예요. 양쪽의 끝을 보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중도로 행하는 게 이게 바로 부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전견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한테 잘해준다 못해준다 어쨌다 저쨌다 하면서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우리 중생은 늘 취하는데 이것은 정견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양쪽 갓을 있다 없다 잘해준다 못해준다를 취하지 않으면 그것을 거기에 매이지 않으면 나에게 비록 괴로움이 오더라도 괴로움이 그냥 일어나고 나에게 슬픔이 오더라도 슬픔이 그냥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기에 다른 것들이 동반되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는 것이 바로 전견이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많지만 철학적으로 깊이 파헤쳐 들어가면 마침내 영원성이 있다거나 영원성이 없다거나 하는 두 가지 견해밖에 없습니다. 즉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고 보며 없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있다고 보는데 이러한 견해들은 모두 양극단에 치우친 변견이다. 변이라는 것은 끝이라는 거예요. 양쪽 끝. 그것을 본다는 겁니다. 우리들은 영원한 것이 있다. 영원한 것이 없다. 이러한 견해밖에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없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또는 없다라고 보지 않으면 있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누구들이. 누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양극단에 결국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취하여 집착한 바가 된다는 것은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만약에 양쪽을 취하는 바가 된다면 모든 경계를 취해서 마음이 사량 분별을 한다는 것이다. 모든 것을 양쪽을 다 취해서 붙드는다면은 어떠냐? 거기에 모든 경계, 거기에 끄달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사량 분별, 사량 분별은 생각하고 나눈다는 거예요. 아, 저게 나한테 잘 못해. 저 그러면 어쩌죠? 이제 좋은 마음이 생겼는데 분개한 마음이 이제 분별심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저게 나한테 잘 못해 하면은 분별심이 일어나서 화가 나고. 이러한 것을 사량 분별이라고 합니다. 양쪽 끝을 취하게 되면 모든 경계에 얽매여서 결국은 우리들은 거기에 사량 분별을 일으켜서 거기에 끄달리게 된다는 겁니다. 반대로 취함이 없다는 뜻은 분별하여 집착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다. 취함이 없다. 양쪽 끝에를 집착에서 취함이 없다는 것은 뭐냐? 분별하여 집착한 마음이 끊었다는 거야. 너는 나한테 잘해주니까 이뻐. 너는 나한테 잘못해 미워. 하는 이러한 분별을 집착하는 마음이 끊어지기 때문에 양쪽을 취하지도 않는다는 거야.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냥 그대로 갈 뿐이지. 그에 집착해서 밉니 고니 나한테 잘하지 못하니 깔짓 듣고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이미 그 경계에 분별하지 아니하니까 집착하지 아니하니까 그런 마음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 분별심이 소멸되어 무심이 되어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집착하는 마음이 없고 모든 경계에 어떤 사물을 대한다 해도 취하지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며 사랑으로 헤아리지 않아서 변견이 나타나지 않는다. 자, 그러한 분별심을 분별심이 집착하는 그런 마음과 분별심이 사라지면은 마음이 무심해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경계를 대하더라도 모든 사물을 대하더라도 취하려고 하고 또한 거기에 마음을 두려고 하고 또한 그것을 이리저리 머리를 굴리고 이런 것이 다 끊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쩌죠? 항상 이 두 가지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런 이변을 우리 중생들은 늘 생각하고 늘 분별해서 하다 보니까 어떠냐? 끝없는 악업을 지었고 끝없는 삼독심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부처님은 바로 중도를 행하라는 것은 뭐냐? 그러한 한쪽 길로 너무 치우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쪽 저쪽을 치우치지 말고 이쪽 저쪽에 끄달리지 말고 바른 길로 가운데 바른 길로 행해 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것저것 사랑 분별해서 중생으로 마음으로 살지 말은 거예요. 이게 바로 중도 사상입니다. 방금 아름다운 선율이 이 현줄에서 나왔는데 이 현줄에서 너무 느슨해도 그 소리가 나지 않고 너무 세게 조여도 그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럼 느슨하지도 않고 세지도 않는 바른 그 현줄을 세울 때에 아름다운 소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로 있다 없다에 결국 집착해서 거기에 끄달리면은 어쩌죠? 분별심이 일어나서 그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나의 그러한 소견으로 그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부처님은 이쪽 저쪽에 그러한 견해를 버리고 진정으로 상대, 대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때 그 상대, 대상이 경계가 바로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봅니까? 항상 이러한 두 가지 이분법으로 여러분들은 세상을 항상 보는 거예요. 우리 중생은 항상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은 그렇게 보지 마라. 중도로 가운데 바른 그러한 정도로 해라. 양쪽에 치우치지 말고 양쪽에 그러한 집착과 또한 그러한 견해를 버리고 그러한 양변을 보지 않는 보더라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거기에 치우치고 집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다음번에는 또 두 곡을 듣겠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을 듣고 음악을 듣고 또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부처님의 참불가 중에 홀로 핀 연꽃하고 섬집아기하고 한번 들려주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가정의 저 현이 바로 중도를 지키기 때문에 저런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중도를 지킬 때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집착하거나 또한 거기에 사랑 분별해서 한다면은 한쪽에 치우치기 때문에 아름답지 못하지만은 그러한 양쪽을 떠나서 있는 그대로 대할 때에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비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죠? 중생은 내 속에 내 그러한 집착과 생각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내게 맞으면 좋다고 내게 안 맞으면 미워하고 이러는데 있는 그대로 상대를 대한다면 누구나 다 좋아할 것입니다. 바로 조금 전에 아름다운 음률과 같이 여러분들도 어디에 치우치지 않고 바로 정도로서 한다면은 아름다운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합니다. 다시 한번 그 중도에 대해서 한번 읽고 다음에 팔정도를 얘기하겠습니다. 부처님 가전연경에 그때의 세존 가전년은 세존에게 예배하고 한쪽에 앉았다. 한쪽에 앉은 존자 가전년은 세존에게 이렇게 여쭈었다. 대덕이시여 전견이라고 하시는데 전견이란 어떤 것입니까? 가전년아 이 세간은